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7일 막차정을 넘겼습니다. 심야방송 제1보가 되겠고, 1보 이어서 이준석과 관련된 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심야방송 제2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오늘 이 박원순 시장이 만든 서울 광화문 광장 이 개조 작업이 결국은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오늘 오전 11시 재개장. 우선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우선 공사 기간이 한 1년 9개월 했고, 면적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한두배 정도. 그래서 총 4만 300평방미터니까 한 1만 3천평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종전에는 한 6천평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늘어났고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광장에 나무가 무려 5천그루나 심었고, 그래서 전체 4분의 1이 녹지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이 광화문 광장을 문화 공간, 그리고 여가 관광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고, 또 이제 집회 시위 광장으로 변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앞으로 엄격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이제 광화문은 서울의 이제 상징이 되고, 그래서 광화문 광장, 경복궁, 청와대로 이르는 이러한 이 공간이 미국민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고, 세계인들에게 큰 명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 해석을 해 놓았어요. 자, 어쨌든 뭐, 민주당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 놨죠. 지금 이제 여론 이 흐름을 보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거를 갖다가 이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광화문 광장 이렇게 새롭게 조성이 된 거, 다시 재탄생하게 된 거, 이좀 지지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이 강원도하고 TK 지역에서 1차로 열렸고, 이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우선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요,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게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 2, 3등을 얘기하면 이재명 74.81%, 그리고 2등은 박용진이죠. 박용진이가 20.31%, 그리고 3위는 강훈식 4.88%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위 후보들을 보면요, 최고위 후보들도 결국은 정청래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또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겼는데 29.86, 그리고 고민정이가 22.50, 그리고 3위가 박찬대, 아주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후원회장을 맡았죠. 10.75, 4위가 장경태 10.65, 5위는 서영교 9.9, 6위는 윤영찬 7.83, 7위가 고용진 4.67, 8위가 송갑성 4.6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명 중에 5명을 뽑고 3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뭐 이제 처음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5위 이하의 인물들이 조금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아, 참고적으로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일정이요, 오늘 이제 강원도 TK 지역 했는데, 내일은 제주도하고 인천,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8월 13일 날은 부울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8월 14일 날은 충청권을 훑어요. 네, 충청 남북도 하고 세종 대전. 그리고 20 날은 전북을 갑니다. 네, 일주일 후에 전북을 가요. 그리고 21일 날은 광주를 가고요. 광주, 전남, 두 군데를 가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인 27일 날이 서울과 경기에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대의원 결과하고,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수치는, 이번 선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투표 결과가 아니고요.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제일 세요. 40% 돼 있고, 그 다음에가 대의원이 30%, 그리고 일반 당원이 5%, 그리고 국민이 25% 이렇게 해서 되는데요. 나머지 투표율은요, 전국 순회를 다 마친 후에 28일 날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요, 14일과 28일 두 차례 나누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나오니까 이재명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고맙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박용진의 경우에는요, 이 권리당원에서는 본래 압도적으로 이재명한테 갈 걸로 다 예상했던 거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남아있다. 그래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다. 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순수 민심에서는 좀 세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 후보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고, 왜냐면 워낙 표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지치지 않고 만들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이겼는데, 이렇게 앞에서 간단하게 우선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낼 강한 민주당, 대한정당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다. 그리고 당의 비전과 통합을 위해 품격 있는 연설을 보여준 박용진, 강훈식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놓은 논평이고, 아까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결과가 나와서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이재명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이 박용진 후보가 이제 오늘 합동 연설을 하는데, 이 합동 연설에서 상당히 소란을 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자면 친이들,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이 난리를 친 거죠. 오늘 그래서 말이죠. 이 투표가 있기 전에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에서 합동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은 뭐 당연히 강한 리더십으로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당 대표는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합리적인 강한 민주당을 만들고 정쟁에 몰두하는 집권당의 태형과 독선 오만은 확실히 견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오늘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많이 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들이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호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박용진 후보가 뭘 얘기할 때 이런 비판이 있었느냐? 셀프 공천을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인정해야 그래. 이 얘기는 본인만 살고 당은 죽는 자생당사였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자생당사. 그래서 이 자생당사 노선이 민주당의 노선이 된 순간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줄줄이 낙선했다. 그래서 이 셀프 공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한마디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오히려 당원들이 자신을 출마를 원했고 여의도 정치권만 반대했다. 그러면서 당 승리를 생각해서 개항을 출마를 반대한 사람들을 갖다가 치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남탓이자 동문서답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냐? 부정부패 연루자가 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하자. 이렇게 당헌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헌을 바꾸자 그러고 하고 있죠. 이거가 바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직격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대의원들 중에서 박 의원은 하다하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느냐 하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박 의원이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용진, 옳은 얘기였죠? 이만큼 옳은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청래가 한 얘기가 되게 웃겨요. 역시 정청래 다 와요. 정청래, 이러니까 아마 최고 의원 선거에서 1등 여론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최고의 후보는 1등이 정청래, 그리고 2등이 고민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번 대선 때 말이죠. 꿈을 꿨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꿈을 꿨고,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꿈을 꿨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조동종 눈치를 안 보고 열심히 당원들 눈치만 잘 살피겠고, 국민의힘과는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가 되겠다.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정청래답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논평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용진이가 그야말로 당헌 당규 바꿔서 방탄 조끼를 다시, 방탄 철갑이죠? 아니고 조끼는 이제 개항을 당선됐으니까 입었고, 방탄 철갑을 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당헌 당규를 개딸들이 지금 고치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6만 명이 서명. 이거에 관해서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은 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대로 놔둬. 왜냐하면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윤리심판원의 대량적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윤리 심판을 해서 이거 징계 안 하면 그걸로 끝인데 무얼라고 고치자고 해서 반발을 야기하느냐. 예, 이렇게 재량주정이라는 이유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전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러서, 부르면 나가서 조사받으면 될거 아니냐. 수사를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관련 의혹에도 수사를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대명천지에 어떻게 방탄 국회가 될수 있고 방탄 대표가 될수 있느냐? 예. 그리고 만약 중대한 혐의가 발견돼 구속한다고 했을 때 국회와 당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비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말이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야, 최측근인 정성호마저도 최악의 상황을 지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다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딸들도 다 아르니까 당헌당규 바꾸자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정성호가 말이죠. 정성호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게 법률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이건 정치범죄다. 민주당이 대선 때도 계속 비판한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 한다. 보복수사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징표가 드러났다. 요즘 검찰, 경찰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아주 민주당의 기본적인 패턴 있잖아요. 프레임. 네. 이거를 가지고 계속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거, 그냥 당당하게 수사 받아. 그리고 어떻게 지금 대명천지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거부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정치 공세, 정치 보복수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또 바뀌고 있는 이러한 내부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는 거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말이죠. 6만 명이나 동원돼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 이거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민주당원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층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이든 됐든 간에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의해서가 아니라 팩트,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의혹, 거의 진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때 수사한 거 얼마나 민주당이 난리 쳤어요. 근데 법원에서 거의 다 유죄 판결로 가잖아요. 보국 유죄 판결 중. 정경심 이 법정 구속됐죠. 최강욱이 다 유죄 판결 받고 있죠.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울산시장 사건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친구 송철호를 갖다가 임기 4년 최우준이라고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전부 유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뭘 유죄 그 법적 근거들이 뭡니까? 그동안의 전화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혹들, 이게 전부 다 사실로 밝혀져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호가 일종의 저는 말이죠.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가능성을 갖다가 확인하고 있는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지금 이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할 뿐인데, 김기현 의원이요.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에 말 바꾸기 아주 선. 도대체 권력에 대한 탐욕의 끝이 어디냐? 이루 거짓말하는 것을 말 바꾼 사람. 이루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이렇게 탐욕을 내는 것 결과는 뭐냐? 파멸에 이른다. 그러면서요. 최근에 기무위원으로서 참고인으로 사망한 사람, 이 사람을 그 거짓말한 것을 계속 말 바꾼 것.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 했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운전기사 봉급받은 급여 받은 사실이 드러나니까 아 김혜경 운전한 게 아니야 앞차 선행 선도 차량 운전한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김 씨가 수행팀 이론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의혹만 증폭시키는 꼴이다. 이 직격을 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거짓말과 관련된 건데 말이죠. 지금 JTBC에서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고, 이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에서도 굉장히 보도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를 전부 다 수원지검에서 하는데요. 수원지검에서 지금 세 갈래 수사. 그래서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데일리안 보도하고 JTBC 보도를 종합하면, 세 쌍둥이 수사가 지금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배임 횡령혐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용 변호사 23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묶어져 있어.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딱 터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쫙 수사가 잘 풀려. 근데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잘안 풀리면 또안 풀려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JTBC 보도의 상세한 내용하고 엘리안 보도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 이상한 자금의 흐름, 이게 횡령 배임 혐의잖아요. 바로 뭐냐? 전환 사채를 말이죠. 이태영 변호사 주려고 20억짜리 전환 사채도 발행을 했지만은 2020년 4월에 말이죠. CB 45억 원을 발행했는데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 5명한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개인 5명이 반나절만 만에 이 전환 사채 45억 원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해달라 청구를 하니까요. 상방을 해서 바로 주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날 주식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5억짜리 주식이 얼마 된줄 아십니까? 100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인 5명은 50억을 벌어먹은 거예요. 이 50억이 말하자면 합리적 추론한다면 이 50억이 일부 변호사비로 집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 5명이 변호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울에서 이렇게 50억을 벌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배임 횡령 혐의가 여기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왜? 쌍방울은 가만히 앉아갖고 전환사채 잘못 발행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발행을 해줘가지고 50억이 손해가 났는데 그거를 입 닦다 말고 많이 앉아있잖아요. 이러니까 횡령 배임 혐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JTBC 보도, 지금 그리고 에일리안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게 다 얽히고 섞였다는 거죠. 그렇죠? 횡령 배임에서 나온 12, 45억 중에 일부가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비 둘이 안 물려. 근데 수사기밀 유출은 뭐냐? 바로 횡령 배임 혐의 수사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어디 사무실에서 발견이 된? 바로 이태용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로펌에서 횡령 배임 혐의를 번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사건은 다 얽혀 있다. 쌍둥이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말이죠. 뇌물죄 어마어마한 지금 죄가 되는 거. 김소정 변호사의 경우는 대가성이 없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돼. 그렇지 않다면 대가성이 없으면 김영란법, 있다면 뇌물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뇌물죄가 된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요. 지난번 재판 받을 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10년간 변호사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신분일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10년간 피의석권이 박탈될 우익에 처했다. 그런데 막대현 변호인단을 기용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이 덕분에 이번에 대선 후보도 나오고 대항의도 나오고 당대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그러면은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뇌물죄 적용이 되면요. 이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의원직 상실이 확실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수임료 23억 원준 거, 이것도 뇌물죄로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헌 변호사,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특가법이 되고요. 그리고 쌍방울층에서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기밀을 빼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주했다면 쌍방울층이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또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범으로도 엮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금 많은 위법 행위로 몰릴 우려가 크다. 이렇게 입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이재명이는요. 결국은 당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 당선형도 무효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 바로 변호사비 의혹이고요. 지금 법빚 카드 의혹은 법과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곧 발표가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수사를 참고인 조사들,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끝났어요. 공익신고자까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 배소연 씨도 다 조사 끝났죠. 배소연 밑에 있는 7급 비서관도 끝났죠. 남은 사람은 누구냐? 김혜경과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 김혜경, 이재명, 이제 소환은 임박해 있다. 이것이 다수 언론 보도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건은 조금 다른 건인데요. 여러분들 조갑제.com의 조갑제 아주 뭐 유명 아주 보수 언론인인데 이 최보식의 언론에 이 칼럼을 한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과 이준석 간의 갈등이 현재 외부 조건과 만나면 탄핵 국면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치명적일 것이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과거 김무성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싸울 때 결국은 탄핵 국면으로 간 게 아니냐? 이 상황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리인 이한구의 역할을 권성동이 하고 최소원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무슨 법사가 할지 누가 아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에게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준석이 그동안 선거에서 많이 공언한 거 있지 않냐? 그래서 끌어안으라.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두 번 선거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이준석을 역적시하는 보수에는 자멸이 답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아, 이 최보식 언론에 이 조갑제닷컴 왜 실었는지 그 의도. 왜냐하면 저도 이미 말씀드렸죠. 조선일보가 지금 이준석을 굉장히 챙겨요. 조선일보가. 최보식은 어디 출신입니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조갑제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게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 그 다음에 최보식, 아마 논설위원하고 끝났을 거예요. 조갑제. 이 3인방이 지금 이준석 살리기에 적극한 거 아니냐.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아, 이거는 균형된, 물론 표현의 자유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에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심야 방송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